완벽하죠. 아, 마. 지대로입니다, 지대로. 엄마. 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안심 한채를 사용해서 훈연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바로 손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핏물을 조금 닦았고요. 요거는 미국산 초이스 등급 안심입니다. 부위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따로 붙은 큰 덩어리가 하나 딱 있는데 요거는 안심 헤드고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안심 한채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안심 덧살이라고 한 줄이 쭉 붙어 있는데 손질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심은 위에 붙은 비계들이 손으로도 쉽게 떼지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손으로 떼다 보면은 안심이 부드러워서 상처나거나 찢어질 수 있거든요. 조심하게 위에 붙은 지방을 빼내시면 됩니다. 여기 딱 붙은 경계가 보이죠? 여기에 붙은 게 안심 덧살. 저는 요거를 떼주겠습니다. 원래 다 떼내는데 조금 저렴한 스테이크 집에서는 이걸 붙인 채로 토막 내서 이걸 조금 더 막을 잘 손질해가지고 같이 붙인 채로 스테이크를 주기도 하고 일반적인 뭐 레스토랑이면은 당연히 안심 덧살은 제거한 채로 주겠죠. 이렇게 손질해 보면은 다 살이기 때문에 톡톡톡 잘라가지고 뭐 큐브 스테이크나 이런 거 해 드시면 됩니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앞쪽에는 뭐 실버 스킨이라고 조금 큰 막이 있는데 뒤에는 그냥 지방이 조금씩 붙은 것밖에 없거든요. 지방만 잘 손질해주고 손질 끝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안심 헤드, 그다음 요게 이제 안심. 요 가장 통통한 부위가 뭐 샷도부리랑 요렇게 되겠죠. 가장 이쁜 부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굽는 거는 재미없으니까 제가 조금 외국 영상에서 재밌게 본 게 있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심을 일단 길게 3등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줄이 나왔죠, 안심이. 그 다음에 이 나온 안심을 이렇게 따줄 거예요, 따줄 거. 자, 이렇게 하면은 따은 안심, 따은 안심이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로 통째로 구울 거거든요. 이게 외국 유튜버 중에 구가라는 분이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따은 안심. 이쁘죠? 자, 그러면은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은 안심이고요. 비주얼은 진짜 뭐 죽이죠? 파티나 뭐 제대로 와. 오늘 내가 한번 모임에서 진짜 용자 한번 되겠다. 딱 구워내면 엄청나게 뭐 슈퍼스타 뭐 확정이죠. 자, 그러면은 소금을 뿌리고 구워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금만 뿌려줄게요. 이게 두꺼워서 꽤 많이 뿌려줘도 크게 짜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얇은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후추까지는 뿌려보겠습니다. 스테이크가 아니고 로스트 같은 개념이니까 후추는 좀 뿌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바로 그릴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심을 그릴에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릴 200도로, 오늘 200도로 구워볼게요. 자, 스네이크 배열로 웨버 차콜 3줄 깔았고요. 지금 불이 이쪽에 있으니까 안심은 불 있는 반대쪽 여기로 깔아두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안심을 리버스 시어링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븐에서 굽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이 온도계를 꽂아서 56도에서 8도가 되면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도씨입니다. 4도씨. 56도, 8도 정도에 뺄 건데 빼기 전에 10도 상승할 때마다 한 번씩 앞뒤로 뒤집어 주는 게 좋아요. 훈연과 로스트 개념이긴 하지만은 알에서 직접적인 열을 그래도 좀 더 받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됩니다. 10도마다. 자, 지금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15도가 됐고요. 10도 정도가 올랐으니까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꽂아 두고 30도가 되면 또 한 번 더 뒤집어 줄게요. 28도.
자, 이제 48도. 제가 원하는 거는 한 58도 정도인데 얇은 부위도 있고 가면서 점점 두꺼운 부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48도에서 빼가지고 장작 같은 걸 넣어서 불을 정말 세게 올려가지고 겉을 시어링 해줄 거예요. 레스팅을 하는 동안 최소한 10도 정도는 더 올라가거든요. 내가 58도를 원한다 하면은 48도 정도에 빼고 겉을 한번 세게 시어링해서 이쁘게 해준 다음에 레스팅을 해주면 됩니다. 어우, 색깔 벌써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 기똥차입니다. 이런 얇은 부위들은 벌써 더 많이 오버쿡이 됐을 거거든요. 지금 빼서 직화로 겉에 시어링을 한번 빡시게 해주겠습니다. 슈퍼파이어로 겉에를 시어링을 해줄게요. 그 전에 같이 먹을 야채들도 좀 굽겠습니다. 겉에 젓갈색으로 진짜 먹음직하게 훈연이 됐죠. 자, 이제 겉에 누리끼리한 좀 회색 이런 게 좀 사라졌으니까 시어링은 딱 여기까지 해주겠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 기가 막혀버립니다. 완벽하죠? 요거 잠깐 레스팅 한 다음에 직원들이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직화로 구우면은 좀 두툼하게 자른 이런 애호박 같은 건 잘 안 익을 수 있으니까 불이 조금 세더라도 딱 끝쪽으로 밀어두고 조금씩 덮어줄게요. 자, 야채는 완료. 짠. 짜파게티, 찐뽕, 볶음밥, 야채 요렇게까지 해서 어마 오늘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을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어메이징. 와, 따마 죽여줍니다. 에? 죽여줘. 여기에다가 알리바마 소스라는 거를 뿌릴 텐데 요거 소스 레시피는 댓글창에 남겨두겠습니다. 조금 러프하긴, 많이 러프하긴 한데 요렇게 해갖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막 지대로입니다. 지대로. 뭐 한 입. 우와. 어머. 와, 죽여줍니다. 죽여줘. 와, 진짜 맛있어. 빨리 빨리 먹어요. 빨리 먹읍시다. 장난 아니죠? 와, 마 짜파게티가 얼었네. 그리워. 채소도 맛있다. 채소도. 안심 먹고 빨리. 아주 안심되는 비주얼입니다. 즐겨보던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응수한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편하게 먹고 다음 영상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